일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봐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가운데 토막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나가기에는 창세기 밑부분에 이렇게 기초가 되어진 그 부분이 많은 것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이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진주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얘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고수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부터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봐요. 2장 4절서부터 7절에 대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섭리를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가, 사람을 창조하셔서 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역사 섭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거든요. 창세 전서부터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왜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왜 팔려가는가 했더니 나중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다 애굽에다 판다.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다 기근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이방인과 또 아버지의 형제들을 향해서 다 살리는 역사를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단 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역사 섭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길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 각자 각자에게 요셉은 요셉대로 난 나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것을 보다 그 가정을 역사 섭니다. 자, 특별히 오늘 2장 4절서부터 7절, 9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2장 4절 보세요. 자, 2장 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천지 창조 어디서 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1장 31절까지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모든 것, 아담에게 주어질 모든 것 다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창조의 역사를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다른 창조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봐라,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했다. 근데 또 2장에 와서 또 천지를 만물을 다 이뤘다.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서들이 막 개발되잖아요.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복음이 나왔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책을 기록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다 해서 얼마나 난리를 떠들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은 지금도 어디서도 발견될 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고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2장이 또 나와 있다면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쭉 보면 결국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더 자세하게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대로 기록하고 2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기록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한 몇 번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한 30번 나올래나?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2장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략이 무슨 뜻이냐? 계보다, 출생이다, 역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역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장 4절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전능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과 연결되어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의 명사인데 언약 먼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뭐다?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이 뭐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언약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는 뭐다? 자손 많이 낳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뭐다? 땅을 이 땅의 국토를 땅을 나라를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라 그들은 아담과 하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왕적인 권세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손 있고 그리고 땅 있고 국토 있고 그리고 통치권 왕적인 권세는 뭐냐?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되어진다 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다라고 했을 때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 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3대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보러 돈 많이 생긴다 자식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는데 2장 3절에 넘어와 보세요. 자 제가 안 친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2장 4절에 넘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에 대한 이 복은 언약과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창세기 21장 28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도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복과 연관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과 연관이 되어져서 그것과 섭리하심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호와로 말씀하셨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연관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럼 그 언약 복은 뭐냐? 언약과 연관이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뭐다?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땅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영원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여서 복을 주어서 3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지금 칭하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딱 언어로 나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언약을 세우실 것을 준비, 그것을 다 이룰 것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호와다라고 같이 나왔을 때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나가, 제가 풀어나가는 성경은 그렇게 풀어나가. 하나님이 나왔을 땐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다. 뿌리가 뭐다?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또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쟁으로 너희를 구속하였으며 이러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를 그것을 여호와다 그렇게. 아니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을까요? 애굽이란 세상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라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을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 반드시 내가 뭐다?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그러면 여호와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해 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입니다. 여호와다.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예를 가지고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시는 언어고 호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지금 기록한 것은 창세기를 향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1500년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500년인가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전 역사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의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가 있기 가정까지 뭘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향해서 기록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확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건 뭐다? 종교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너무나도 성경에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신다 그 얘기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은혜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창세기 1장 5절서부터 6절. 자, 창세기 1장이 아니고요. 2장입니다. 2장. 자, 2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도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죠. 5절 6절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섯째 날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날 이미나도 자, 창세기 1장 24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거룩함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던 때에 땅의 상태, 사람을 만드는 여섯째 날에 땅에 사람을 만드는 그 만들려고 했던 그 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5절 그렇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도련은 초목이 아직도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0절을 보면 13절에 보면 육지를 만드셔서 모든 초목과 채소들이 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3절. 그럼 그 초목들과 채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태양빛이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넷째 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양빛이 없었는데 어떻게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셔서 모든 초목과 채소들이 났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 빛이 있으라 했었던 그 빛, 그 빛은 무엇을 증거한다 그랬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의해서 뭐다? 지금 모든 초목과 채소들이 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빛 아래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초목과 채소들이 나지 아니할 뿐이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초목과 채소가 태양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나서 자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서 자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초목과 채소가 자랄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계시록 21장 23절. 자 봅시다. 계시록 21장.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밝음이 필요 없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해달 그런 것이 비춰질 필요 도구가 없다. 어린 양이 뭐다? 빛 등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빛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발사되어져서 다른 빛이 필요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계시록 22장.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태양빛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빛도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그 빛이 충만하다 그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그 빛을 인하여서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이렇게 그 생명수가 나오니까 2절 보세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달별이 필요 없도다. 왜?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어서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에 우리가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태양이 아닌 신령한 영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그 빛을 인해서 뭐에다?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가 만금을 소상해야 하고 강 좌우에 있어서 실과를 따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열매를 맺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태양계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태양을 통해서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그 궁창에서 태양이 있게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태양계가 조성된 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넷째 날서부터 여섯 날까지는 태양계가 아니고 창조된 후에 아주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냐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의 그 모든 시간을 똑같이 6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었던 것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천만만이에요. 창세기 1장 어디에 있어요? 9절을 통해서
이제 물이 있으므로 이게 하늘 예, 물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이 하늘 아래의 물을 갖다 천하에 물이 모여라 그러면서 천하계를 향해서 여기까지는 천상계를 얘기하고 여기는 천하계를 얘기하니까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다 짜맞춰져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서부터 6일을 향해서 똑같은 우리 24시간으로 계속하면 이 시간계가 이 역사계가 세상을 이용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물리학자들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시간대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여서 저주로 덮인 이 현재는 또 다른 거예요. 천상계 1장 9절의 말씀 이해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대 모든 식물들은 지금 네 번째 있는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식물이 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다 죽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새 에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신령한 빛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의 이 빛과는 전혀 거리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날에 빛이라 하신 빛 아래서 어떻게 초목이 자라는가. 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저도 몰라요. 하여튼 근사치로 제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속사를 가지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으니까 이 말도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저를 따라와 보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창조 6일째 사람을 지으실 때 이를 세밀하게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을 지으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사람이 누구와 약속되어 있다? 예, 언약과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럼 무엇과 약속?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사람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반드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택자만. 자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도다 만드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도다. 그러자 생명이 되어졌도다. 자 그러면 생기는 뭐냐? 생명의 호흡이다. 생명의 기운이도다.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먼지가 뭉쳐서 흙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이 뭉쳐서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잘 알라 그게. 그래서 흙으로 먼지로 뭉쳐서 우리를 뭐다? 사람을 만드는데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사는 존재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령과 연결을 시키는데 저도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데 그렇게까지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 창세기 1장 20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해라 땅이 하늘의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생물 그러니까 새가 날아 움직인다 그 얘기는 뭐다? 살아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생명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들에요 그러면서 생물 움직이도다 살아있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24절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육축의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도 모두 살아있는 기운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 그 얘기라고. 자, 1장 30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그러면서 땅에 기는 모든 것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그들의 주리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모두 생명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의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온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체로 번역이 되어져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은 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냐? 흙 플러스 생기로 되어져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졌도다. 사람의 생명은 누가 줬느냐?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다면 무엇하라고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눈코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에게 준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다스리게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뭐다?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에게 줬도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만물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기도해서 축복받고 몰디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대로 가라. 정말 복받으라고 떠든다면 그렇게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의와 거룩함이라면 죄 가운데 묻어있는 우리가 예수로 죄의 문제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 얘기를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교제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딱 점 하나 찍어도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이고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건 너무너무 이 밤에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보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망할 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자 보세요 4절. 사람이 뭐 이렇게 흙으로 티끌로 먼지를 모아서 흙으로 만들어서 만들을 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죠? 다윗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보다 아직 못해. 육체를 입었으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화와 존귀로 강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존귀로 우리를 씌우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돈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돈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런 형편에 있다 이 말.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주신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생활을 행복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보다 그 감사가 주님을 섬기게끔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다면 나중에 사람을 만들으셨을까요? 그 나중에 첫째 날서부터 우리가 지었다면 꼭 그릴 거거든요. 왜? 봐, 천지 창조했을 때 내가 같이 있었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거 너 다 가져?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게끔 만드신 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진 존재가 뭐다? 사람이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인간의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피조물이다. 아담과 하와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그것으로 족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거제 다음 주에 다시 좀 나갈게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도다. 자, 에덴 동산을 에덴 기쁨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산이다. 울타리 치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도다. 에덴 동산을 뭐다? 심으셨도다.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심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심었느냐?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요. 그것을 누리라고요. 그래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10절 말씀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어졌도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뭐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강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나중에 합니다. 자,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도다.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창설된 그 동산에 지금 뭐라 그래요? 보기 아름다운 나무, 그렇죠? 먹기 좋은 나무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그러니까 다 좋은 건 거예요. 그렇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기에 좋은 나무를 어떻게 하라느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궁금한 아니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 왜 하나님은 만드시냐 이 말입니다. 왜 만드시냐? 예? 왜 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안 풀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성경 전체가 안 풀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애당초 나무를 나게 하지 아니었다면 사람이 따먹지 않게 아니었다면 타락하지도 아니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해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금명을 하셨거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얘기입니다. 섭리. 자, 로마서 5장 19절. 왜 선악과 졌느냐?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이 땅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라 해서 죽고, 그렇죠? 아,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모두 의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라도 하나님의 뜻은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두 한 사람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것을 이미라도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죽으셔서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략이다. 인간은 그런 지혜 가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출중하시고 모략이 출중하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략이고 지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뜻의 기쁘신 뜻이 뭔지 아냐? 비밀이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모두 예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아,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에덴이라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이 모두 실패를 한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므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림자로 주시지만 우리는 뭐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잡아요. 모든 사람이 왜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않음으로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어요.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 긍휼을 베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져서 모두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뭐다?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냥 주셔가지고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거 지금도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도 별로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죠? 우리 피조물은 티끌로 지은 바 되어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참 은혜를 보이시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창세기 1장 28장 에덴이란 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있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담에게 다 줬잖아요.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 먹지 말라. 그런데 따 먹거든요.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지식 가지고 조금 알 수는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아니하시는 이상 가운데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흐르지 않아요. 아는 것도 기쁘고 아는 것도 즐겁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전세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오면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땅을 치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벌레만도 못한 먼지로 모아서 흙을 모아서 만든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을 베푸신 십자가 당신의 죽으심을 나타냈을 때는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이 무섭고 너무너무 좋아서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깨우쳐주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와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냐? 그것을 사.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풀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다?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올 수밖에. 네. 그래서 극적인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셔서 그것을 금명을 주셔가지고 그가 순종치 않으므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두시고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는 둘 다 좋은 나무이다. 근데 티끌에 불과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요.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겠나니까 그런 존재이냐? 그런 존재 아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다? 티끌이다, 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끌과 같은 글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성경이도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형이고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답니다. 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다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봐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낙원, 영생, 천국 준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더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40일 금식하기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누가 완성시킬 것이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뭘 영접했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기신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이긴 자이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고 부족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시라니까요. 한 가지만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아는 대로 오시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쇠했던 아담이 자 결국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뭐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다?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길게 잡으려면 너무나도 조금 저에게 시간이 부담이 되어져서 못했고요. 그렇게만 정리를 해나가시면 아마도 정리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